이쪽 여기서 저희가 찍을까요? 여기 공사하는 것 같아요, 저. 그래요? 네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여기 동네 촬영 하고 있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브한 부동산 그룹의 스티브한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거의 처음 같은데 엣지로그가 아닌 이렇게 셀피 모드? 네, 셀피 모드로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실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코키틀람의 어느 한 동네에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네. 쳐들어 자꾸 저를 미시지 마시고 저를 좀 이쪽에 저쪽으로 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워낙 날씨 오늘 좋아서 그림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이 단독주택 그렇죠? 이거 지금 보시면 이게 다 단독주택입니다. 딱 보시기에는 보면 그냥 일반 단독주택들이에요. 외관은 붙어있지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뭐 타운하우스나 로봄처럼 이렇게 벽을 공유하고 있지도 않고 근데 같은 조건의 집보다 리스팅 금액이 좀 저렴하게 나와 있어요. 뭐 단독주택인데 사진 보면 좀 비교적 이렇게 좀 싸죠? 네 맞아요. 저랑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혹시 마리화나 무슨 뭐 그죠? 재배하고 했던 대마초 재배했던 그런 집인가요? 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있죠 사실. 맞아요. 단독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비가 있습니다. 관리비가 있습니다. 네. 이걸 정확한 전문 용어로는 bare land strata. strata라고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barefoot 뭐죠? barefoot 맨발이죠. 맨발. bare hand 맨손. 그렇죠. 그리고 bare land 맨땅. 맨 땅에 진짜 자기 빌딩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네,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건가요? 한 바퀴 돌려고요. 아 그러네. 네. 네 지금 너무 밀지 마. 아, 네. 아 이게 찾기를 해서 저 좀 저도 약간 위험하거든요. 제가 좀 안 위험해요. 한마디로 진짜 맨 땅의 스트라타라는 공동주택이라는 용어죠. 네 맞아요. 그래서 관리비가 사실 또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퀴틀람에만 있는 주택 형태가 또 아니잖아요. 밴쿠버시, 버나비, 네. 뭐 써리 뭐 다 있어요. 다 근데 있습니다. 관리비는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관리비는 이제 뭐 적게는 35불에서 네. 45불 정도도 랭에, 있고 네. 네. 월로크로브에 그런 단지가 있죠. 네.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형입니다. 떨어져 있어요. 지금 또 여기 코퀴틀람 이쪽 단지 같은 경우는 135불에서 한 140불 정도도 예,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더 높은 데는 뭐 400-500불 하는 데도 있어요. 버나비에는. 예. 그 조금치 않은 케이스고 디얼레이크 근처에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30불에서 200불 언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사실은 이 단지에 저희 고객께서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매도를 도와드렸었잖아요. 네. 저희가 여기에 시세를 잘 아는데 한 120만 불 정도에 형성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한 2,000 스퀘어핏이 안 되는 네. 2층 구조에. 2층 구조는 그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진짜 뭐 어떻게 보면 타운하우스 가격이다. 네. 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새 타운하우스. 맞아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고 이런 단독주택이 왜 이렇게 싸죠? 라고 문의를 받으면 보통 이렇게 베어랜드, 그죠? 맨 땅에 스트라타인 경우도 많고 근데 관리비가 있다는 거에서 또 약간 놀라시는 분들도 있지만 맞아요. 비교적 관리비가 여기는 아까 135불이었나요? 그죠? 네, 그 정도 선이었죠. 네, 모든 단지, 모든 베어랜드 스트라타가 다 고용시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드물긴 해요, 사실. 여기는 비교적 되게 큰 어메니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전체 단지가 한 400채 이상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엄청 큰 어떤 스트라타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여기는 사실 어메니티가 풀도 있고 그러니까 야외 수영장, 뭐 테니스 코트 맞아요. 이렇게 해서 좀 있어요. 약간 공원 같은 맞아요. 근데 딱 보면은 이제 프라이빗 프로퍼티고 딱 그 안내문이 있어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만 이용을 하시는 그런 어메니티죠. 맞아. 외부인 들어오면 안 돼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나가야 된다. 지금 리얼터로서 지금 여기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거죠. 네. 네. 들어온 거지. 들어온 거죠. 바로 네. 이제 나갈 그죠. 이용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저희가 정체를 하지 않고 지금 계속 걸을 겁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타운하우스 안에도 단독주택형 타운하우스가 있던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그거는 진짜 타운하우스긴 합니다. 네. 근데 단독
주택처럼 떨어져 있을 뿐이지. 네, 형태가. 맞아요. 그건 베를랜 스트라타라고 하지 않고 그건 디태치드 타운하우스라고 해요. 디태치드는 그쵸. 떨어져 있다라고 뜻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떨어져 있는 타운하우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비가 보통 좀 높죠. 한 4억. 맞아요. 네. 비교도 좀 높은 편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4분의 3이 통과를 하게 되면 동일 뭔가 안건에 의해서 네. 자기가 원치 않더라도 뭐 창문, 외벽 뭐 등등 다 같이 해야 되는 예. 거죠. 스페셜 레비라고 해서 돈을 개인 부담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그죠? 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사실 좀 호불호가 갈리실 수가 있는 게 나는 이런 지붕이며 야드며 이런 거 내가 관리하기 힘들다. 번거롭고 누군가가 이제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네. 하는 경우에는 그런 타운하우스 안에 있는 이런 디태치 타운홈이 더 적절하실 수 있고요. 맞아요. 실제로 네. 저도 뭐 지금 감사하게 개인주택에 살고 있지만 중립 재물이 못 간다고 제가 집에 가지도 않아요. 일만 남의 집을 팔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 집이 진짜 난장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잔디 깎거나 뭐 겉옷 청소 이런 걸 네.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네. 실제로 관리비처럼 비용이 들어요. 그렇죠. 예. 네. 외부 업체를 제가 또 고용을 해서 네. 관리를 받고 있죠. 네. 그래서 단독주택이라 해서 무조건 돈을 안 내고 내가 알아서 보다는 네. 본인이 시간이 있으면 깎거나 네. 아니면 그 외부 업체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진짜 잔디가 막 진짜 여기까지 옵니다. 시에서 네. 또 벌금을 매길 수도 있고 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런 관리에 나는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타운하우스형 단독주택이 좀 더 맞으실 수도 있고 맞아요. 나는 그렇진 않다. 관리나 이런 거 하는 거는 좋지만 버젯이 좀 정해져 있어서 좀 비교적 저렴한 단독주택을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베를랜스트라 단독주택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맨땅의 스트라타 맨땅의 스트라타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독주택이지만 좀 비교적 저렴한 이유를 저희가 또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반대로 타운하우스처럼 생겼는데 또 왜 이렇게 비싼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매물들이 있어요. 붙어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네. 벽을 다 이제 옆집과 공유를 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비싼가요? 라고 하시는데 그런 주택 형태는 또 바로 롬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네. 롬은 오히려 또 관리비가 없습니다. 네, 붙어있는데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영상도 저희가 찍은 게 있어서 네. 이미 여기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클릭하셔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체가 다 그냥 좀 저렴한 리스홀드가 있잖아요. 맞아요. 리스홀드 프로퍼티는 이 콘도나 타운하우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프리홀드 프로퍼티는 이 대지까지 다 온전하게 소유를 하는 거고 이 리스홀드는 대지는 본인 소유가 아니죠. 리스홀드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링크를 걸어줄 테니까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를랜드 스트라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778-903-8949 밴쿠버 부동산 8949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